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어제 어떤 심장 뜨거웠던 강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연결해서, 그래서 연결해서 그 뜨거운 심장을, 예, 연결해서 여러분들 좀 불을 좀 지펴드리고 싶어서, 그렇다면, 토지 공부할 것도 많은데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죠? 물론 이제 조사해야 되고 물건마다 성격이 틀려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적어도 이세 가지는 무조건 조사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럼 이세 가지가 어떤 거고, 뭐를 봐야 되는지 그거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깐만요. 자, 바로 제가 첫 번째 얘기부터 드리자면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건축허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투자하는 건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이 기왕이면 미래 가치가 있어야 돼. 그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을 그냥 땅으로만 파는 게 아니라 그땅 위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어야 먼 훗날에 건축을 내가 지어도 되고 짓고 싶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난더 비싸게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규격대로 잘 붙어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게 생긴 땅이어도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덜컥 부동산을 잘못 매입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땅에 붙어 있는 도로가 굉장히 크면 좋은데 적더라도 붙어 있는 게 좋은 거겠죠. 네,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가 폭이 몇 미터 이상이어야 허가가 나는데 이게 어떤 걸 짓느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죠? 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넓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내 땅이 붙어 있으니까 내 땅을 조금 내어서 그 도로 폭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럴 수 있는지 저럴 수 있는지 요건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선천적으로라는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원래 그냥 거기에 그런 도로가 확실하게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일단 내 땅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맹지라고 하죠. 그래서 맹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지식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맹지 검색하면 나오는데 자 보세요. BC의 땅도 도로가 붙어 있죠? A씨의 땅도 도로가 붙어 있어. D씨도 붙어 있어. C씨도 붙어 있어. 그 검은색은 맹지야. 예.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맹지 같은데 얘는 맹지가 아니래. 예. 자료형 부지래. 이거 왜 그래요? 나름대로 맹지는 아니야. 도로가 붙었으니까.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 요 부분이 왜요? 이게 최소한 그래도 이 접한 부분이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2m는 돼야 돼요. 2m는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개념을 함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도로 건축법상 도로는 4m가 일단 우리 땅 앞에 확보되어 있는 게 좋은 땅이다, 최소. 그래도. 네? 그렇다고 2m면 또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원대 같은 경우는 2m만 있어도 질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는 4m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 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루형 토지 기억나시죠, 방금? 거기 도로가 살짝 골목으로 접하면서 붙긴 붙었는데 몇 미터? 그게 1.5미터면 또안 되는 거야. 2미터여야 돼. 그럼 그게 만약에 1.5미터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옆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필지를 잘라가지고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허가권을 좀 받든가, 이런 관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요건 같은 것들을 아는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맹지로 넘어가서 이 도로가 붙은 면이 앞에 4m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게 2m가 안 되면은 슬프다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 DC의 땅은 어때요? AC는, BC는, CC의 땅들은 어때요? 도로에 아주 넓게 2m가 뭐예요? 굉장히 뭐잘 잡혀 있잖아요. 허가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허가가 잘 나죠. 그죠? 그러면은 맹지는 사면 안 될까요? 그건 또 아니야. 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지를 사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싸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맹지를 공략할 땐 반드시 이 맹지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BC가 되었든 AC가 되었든 DC의 땅이 되었든 이분들과 모정의 어떤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필지를 나누어 이 부분을 함께 살수 있다면 다살 필요는 없죠. 그럼 나는 맹지를 탈출함으로써 나의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은 투자가 될수 있는 좋은 맹지 투자가 또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또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도로 여건을 충족해야 된다. 4m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플러스 그 땅이 내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으로부터 2m에 붙어 있는 부분이 접도 2m는 확보를 하고 있는가? 왜냐면 보세요. 이 땅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우스 보이죠? 이 손가락.
이런 식으로 V자로 붙어 있어. 여기 땅이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이 땅인 거야. 그냥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생긴 땅인 거예요. 도로에, 4m 도로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면적이 몇 미터야? 10cm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럼 요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갖고 있는 요 땅을 매입을 해야지 뭔가 할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도와 사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뭐 건물이 뭐가 있어? 예, 네, 근데 여기 도로도 있네? 이게 도로라고 시켜, 그냥 여기가, 이 부분이. 도로가 있는데, 이게 공도인지 사도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공도라면 내가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개인 사도라면 이 도로를 갖고 있는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거나 때로는 그 지분을 매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 이쁘게 나왔다 그래서 그 도로가 그냥 있다 그래서 무조건 건축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도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공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도라면 사용 승낙을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비용이 발생, 그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공도면 무조건, 해야 되고, 사도는 하지 말아야겠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어떤 관계가 드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미리 조사해서 그 비용만큼 여러분들이 차감한 상태에서 입찰가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건축 허가 부분에선 이 도로의 요건 충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배수로. 예, 배수로도, 뭐, 사실 도로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예. 왜냐면 만약에 배수로가 근처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다 되게 많이 끌어와야 돼요. 이걸 저쪽 마을에서 끌어오는 것도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중간에 우리 땅 주변에 배수 시설이 있는지, 오수관이 있는지, 그죠? 우수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취수, 우리가 상수도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받아서 들어오고 받는, 우리가, 수돗물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예. 상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하수가 또 가능한지, 그죠? 우리가 사용해서 보내는 물들을 우리가 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수와 우수로 나뉘는데요. 우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비가 들어와서 우리 집 안에서 흘러나와져서 쌓인 물들이 흘러내려가면서 고이면 안 되겠죠? 흘러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수관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주변 시설들을, 배수를 보재는 거예요. 보통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택은 아니니까 이미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오수관이 잘 되어 있는지. 예, 오수에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그리고 설거지하고 남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나머지 물들을 잡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주변에 있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이 많은 곳들은 오수라고 그 맨홀 뚜껑 같은 데 보면 우수관, 우수, 오수 뭐 이런 게써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맨홀 뚜껑이 있다는 거는 아 근처에 있구나, 조금만 끌어오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땅은 너무 좋은데 주변에 배수 시설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어.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 것도 내가 계산기에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기, 예, 전기 중요합니다. 뭐 웬만큼 좀 이렇게 주택단지, 주택들이 좀 모여있고, 듬섬듬섬이라도, 그리고 전봇대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미 주택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보통은 그냥 촛불 쓰는 집들은 요즘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전기를 쓰고 있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봐도 되는데, 오지 같은데, 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하다 보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진 않지만 매입하고 싶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때문에, 그죠? 그런 땅을 관심을 가질 때도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기시설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될 게, 200m 반경 내에 전봇대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요? 200m까지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무료이지만,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메다당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거리가 꽤 멀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전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쬐끔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렇게 디귿자 모양에다가 화살표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제 손가락 마우스 보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표시돼 있고, 예, 이게 전기가 여기 들어오고 있다라는 어떤 표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보나마나 대부분 이런 건물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현장 조사를 할때 보통 요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도로, 배수로, 전기. 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말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도로예요.
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담당자가 되었든 뭐 측량 사무실이 되었든 전문가들에게, 그 지역 전문가에게 반드시 건축 행위와 관련한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지,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고 매입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다 부동산님 납작 죄송한데 현실이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예. 예, 절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예,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알겠죠? 세 가지 중에 이세 가지를 다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너무 중요한 거 하나, 도로. 예, 도로가 많은 걸, 그리고 큰 비용을 왔다 갔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 투자 잘못해가지고, 그거 실패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어제 어떤 그 토지와 관련된 심장 뛰는 이야기에 이어서 2탄으로, 그럼 나도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열정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 갔으면, 현장 조사까지 갔으면, 기왕이면 요런 조사는 하고 오시라고, 요건 놓치지 말라고,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